안 계시는데요. 아, 실례지만 어디시라고 전할까요? 최길려라는 작가 지망생이에요. 김 선생님께서 옛날에 쓰신 작품에 관해서 여쭤볼 일이 있어서 건 거예요. 아, 네. 그러시다면 이따 7시 이후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그러죠. 너 같구나. 네. 나는 아버지인 줄만 알았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모처럼 효도하러 왔다가 실망부터 시켜드려서. 그렇잖아도 아까 너희 집에 전화를 했었지. 비어뜨구나. 산부인과에 갔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검진 일이거든요. 아, 안 꺼라. 수정이도 아직 안 들어왔다. 예. 아. 생선을 만지는 중이었단다. 맥주를 하실래? 주스를 하실래? 맥주요? 네. 자, 따라줄게. 아니, 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그렇게 보이니? 예. 아들이 와줘서 기뻐하는 거란다. 사실 아까 너 집에 전화 걸었을 때만 해도 난 아주 우울했었는걸. 아, 왜요? 아휴, 요새로 흰머리카락이 자꾸 생기지 뭐냐.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홀로 거울 앞에 앉아 불쑥불쑥 얼굴을 내미는 그 낯설고 흉측한 흰머리카락을 만날 때 너희 어머니 심정 나 한번 상상해보렴. 알만합니다. 아버지 소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아세요? 그래? 너희 아버지 소설 속에 그 할망구 심정은 그렇게 잘 그렸으면서도 당신 집안의 이 할망구 심정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냐? 제가 아버지 뵙는 대로 어머니 심정을 대변해 드리죠. 아서 나서. 아유, 너희 아버지 요새로다 부쩍 더 목석 같은 사나이가 돼가는 것 같다. 두들림은 박달나무 소리가 나요. 바둑을 배우게 된 후로는 더 하시는 것 같다. 바둑을 배우세요? 그래, 요새 약주를 멀리 하시더니 바둑에 미치기 시작하시더구나. 그 바둑이라는 게 도로고 나무고 된 물건 아니냐. 너희 아버지 뒤늦게 진짜 임자 만난 셈이지. 어? 목석 같은 사나이가 진짜 목석을 상대로 놀게 됐으니. 아버지는 원체 약주 드시는 거 말고는 다른 취미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정년 퇴직도 2년 남았고 미리 바둑 취미를 익히시는 게 잘된 일이에요. 네, 나도 하긴 그렇게 생각한다. 어, 넌 참 식복이 많은 애야. 지난번에는 갈비를 잔뜩 재놨을 때 오더니 오늘은 또 동태찌개나 할까 했더니 오고. 야, 정말 그런데요. 예, 애기 가진 여자는 만사에 가까우면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내처 너 잘 헤매기는지 모르겠다. 악발이라서 게으른 편이 아니에요. 그 대신. 그 대신 뭐냐? 점점 더 뻔뻔스러워져요. 어, 우리 며느리가 애기를 가진 이후로는 처음 듣는 기쁜 소식이로구나. 기쁜 소식이요? 여자가 가정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지면서부터는 뻔뻔해지는 거란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어머니도 그러셨던 말씀이 되겠군요. 너희 아버지 기억에 의하면 난 널 가진 지 3개월째부터 뻔뻔해졌다더라. 아유, 제 처보다는 4개월이나 더 먼저 뻔뻔스러워지셨는데. 네 처보다는 4개월이나 먼저 가정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증거야. 말이란 아다르고 어다른 거다. 아, 네, 정말 그런데요.
아이고 참, 얘 니처한테 전화해라. 응? 점심 여기서 먹는다고. 넌 토요일마다 집에 가서 꼭 점심 먹기로 돼 있다면서? 예. 나야. 지금 다 저 어머니한테 와 있는데 여기서 저 점심 먹고 갈 테니까. 무슨 소리야? 이 땡볕에 7개월짜리 배를 해가지고 수산시장에까지 가서 생선을 사다가 끓여놨는데 나 속상하게 하면은 애기한테 해롭다는 거 알고 하는 소리야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저 알았어. 곧 갈게. 응? 어머니, 제가 아주 난처하게 된 건데요. 왜? 집에 손님이 와 계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서 가봐라. 실망하신 건 아니죠? 아들에게 생선 요리 솜씨를 잘할 기회를 놓쳤다고요. 듣기 싫다. 얼른 이 집에서 나가다오. 저 어머니도요, 아버지처럼 취미를 한 가지 겨두도록 하세요. 그럼 덜 적적하실 거예요. 차 조심해라. 나는 현관까지 바래다 주기도 싫다. 네, 그러실 테죠. 저 갑니다 어머니. 끝내. 아버님이 전자락실에서 노신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둑만 두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겐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왜 갔었어? 아버지께서 전자오락을 즐기시는 동안에 어머님 뭘 하실까 궁금했던 거야. 어머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실까 탐색해보고도 싶었고. 그렇다 내가 말할게. 어머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아이 어리석은 생각 마. 어머니는 유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멍석하고 섬세한 분이시라고. 유의 이기적인 동기를 대본에 간파하실걸? 그럼 뭐 간대죠. 저 어머니한테 자주 찾아가 봐.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내게 강짜나 부리려는구나 하지 말고. 왜 그래? 상상해볼수록 우습잖아. 아버님께서 쪼무리들 틈에 깨어서 노시는 장면이. 유의 상상력은 그 정도밖에 못 된다는 것은 당연해. 무슨 소리야? 50대 남자가 쪼무리들 틈에 끼어서 전자오락에 열중한다는 문제가 과연 우습기만 할까?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섬찟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에 가까웠어. 섬찟했었다고? 그래. 눈물이 날 뻔도 했고 난 아버지께서 허전함을 달래려고 그곳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난 오히려 더없이 허전하고 외로운 아버지 마음을 본 거야. 거기서. 오늘도 퇴근하시자마자 곧장 바둑집으로 달려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사에 전화 걸었더니 아무도 안 받대요. 몇 시? 1시 반경이에요. 안 받는 거 당연하지. 토요일이잖소. 안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왜 전화를 걸었었느냐고. 안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 요즘 고약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당신에게 억지로 말 시키려는 버릇, 맞죠? 아는군. 당신 요새 와서 자꾸 벙어리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나까지 당신 닮아 벙어리 닮아가 보세요. 우리 부부 얼마 안 가서 입안에 곰팡이 쓰고 말걸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좋아요. 그래. 왜 전화했노? 흰머리카락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또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 머리를 빗으면서 불쑥불쑥 머리를 드는 흰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불현듯이 당신이 보고 싶어진다오. 내가 돌았지. 목석 같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다니. 미안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신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네. 당신은 내게 대해서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집안에서 혼자 당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소주를 잘 마시는 것부터 알아주셨으면 해요. 될 뻔했어. 예, 한 잔 더 따라줄까? 아니야, 아니야. 나 당신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겠어요. 방금 벌벌 떨면서 물 따라주는 당신 모습을 보니. 믿지 않겠지만 말임, 난 당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무신경해서가 아니라 당신 탓인 것 같아. 당신은 당신 일상생활 속에 당신 나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재주라 할까, 무슨 특별한 천성이세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은데요. 아 참, 최길려라는 작가 지망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최길려? 네. 여자입니까? 아들한테 길려라는 이름 붙여주는 부모도 있습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몇 살이라 돼 보이든? 25에서 35살 사이일 거예요. 당신이 받아보세요. 그 여자 7시에 다시 전화 건댔으니까. 네. 여보세요? 예. 네. 제가 기바꿉니다만은. 아이고, 그러세요? 예. 네. 아,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죠. 예. 아,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가죠. 예. 여보, 나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 여자 맞죠? 이제 개간문학사 편집장
소개장을 가지고 요 앞 제과점에 와 있다는데 좀 당돌한 여자인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바람도 쓸키면서 좀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 바람 좀 쐴까 하고 있었던 참에. 다음에 뵐 땐 술집으로 모실 거니까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참아주세요. 괜찮으시겠죠? 여보세요? 여기 아이스크림 두 개요? 네. 소개장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네. 제사 들어오면서 무슨 염치로 그렇게 큰 소리니? 아빠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엄마를 저기압이신 거 보니까. 아빠는 벌써 들어오셨다가 제과점에 여자 손님 만나러 나가셨어. 여자 손님이요? 누군데요? 몰라. 수상쩍고 당돌한 여자라는 거 밖에는. 매우 재능 있는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무능한 작가를 찾아오셨는지. 나는 작품 생활을 안 한 지가 10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범한 봉급쟁이에 불과하죠. 그것도 정년퇴직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는. 소개장이 그 얘기는 안 썼는가 보군요. 그 얘기는? 개간문학에서 지난달에 현상수술 공부한 거 아시죠? 예. 작품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학지는 빼놓지 않고 읽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응모했어요. 오. 그런데 최종심에서 떨어졌어요. 저런. 그렇지만 좌절하지 말아요, 절대로. 난 무려 8번이나 신춘문예에 떨어졌어요. 선생님, 제 작품은 억울하게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어느 심사위원 한 분이 제 작품을 표절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는 거예요. 전 그 작품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누구 작품을 표절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선생님 작품이에요. 욕망의 덫. 욕망의 덫. 아, 그거. 그건 발표된 지가 20여 년이 넘는 작품인데요. 그렇더군요. 그 작품이 실린 잡지를 구하는 데만도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어제 저녁에서야 겨우 구했어요. 청계천 헌책방에서. 진작에 날 찾아오셨으면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그래. 읽어보니까 서로 비슷한 데가 있던가요? 나는 하고 오래돼서 그 작품 내용조차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있긴 했더군요. 어느 대목이요?
오늘은 이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것이 제 작품이에요. 이것이 선생님께도 읽어보시고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죠. 하지만 최길려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표절은 이미 아닌 게 분명하고 난 다만 전도유망한 작가 지명생의 작품에 흥미를 느껴서 그냥 읽어보고 싶은 따름입니다. 선생님, 다음에 뵐 때 술집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모시고 싶어졌어요. 오늘 그만 일어나십시오. 실은 나 집에서 한두 잔 한 것도 있고. 선생님, 실은 제가 술 생각이 간절해서 그래요. 저 황혼병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애주가요, 이래도? 그런 거짓말은 소설 속의 인물에게나 말하게 하시고 자, 일어나십시오. 네. 오늘은 선생님 분부에 따르겠어요. 엄마야? 나다. 어휴, 새벽 1시잖아. 왜 아빠? 너 아빠 작품 실린 잡지 읽고 있니? 아니요. 저 혹시 누구한테 욕망의 덫이라는 아빠 작품 실린 잡지 빌려주거나 한 일 없어? 아니요. 틀림없지? 네, 아빠. 아니, 여보.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잔나이를 깨워가지고. 아빠 서재를 함부로 뒤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아, 왜 저러시니? 아니, 난데없이 욕망의 덫이라는 소설에 실린 잡지를 찾지 뭐예요? 여보, 욕망의 덫이라면 당신 아까 말씀하신 그 작품 아니에요? 그래, 당신이 가져갔구나. 아니요, 제 얘기는요, 그 책을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난리를 피우실 건 뭐냐는 얘기죠. 내일 다시 만나서 내 의견 들려주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하루쯤 더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내일 밝은 낮에 찾아보기로 할 테니까요. 그 여자에겐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어서 가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당신도 참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돼 있잖아요. 결국 찾지도 못할 책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Thank you.
예. 예,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퇴근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럽시다. 자, 나 오늘 좀 일찍 끝나러 가야 되는데. 아이 참 선생님들. 전 선생님께서 앉으시자마자 사과할 일이 있다고 하시길래 아직 제 작품을 못 읽으시는 줄 알았죠? 미수치의 작품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읽었어요. 선생님 작품을 못 찾으신 건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덕분에 전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일 아니더라도 난 미수채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뛰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전 법원을 온돌락스로 하겠어요. 선생님은요? 그게 바로 내가 제일 즐기는 술이라.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법원 온돌락스로 해주세요. 네. 빨리 듣고 싶어요. 제 작품을 읽으신 소감. 날개의 끝이라는 제목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소설적인 구성이 튼튼하고 그리고 각 인물의 성격과 의식의 기복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역시 주제는 부부간의 자유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썼어요. 길여시 소설을 읽고 나니까 내 소설 기억이 되살아나는구나. 줄거리에서 서로 비슷한 건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부부간의 상호 속박관계를 그림으로써 자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려는 그 의도도 비슷했고 또 결말에 이혼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비슷했고 하지만 작가가 작품에서 보여준 자유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내 입장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최길려씨의 입장은 좀 진보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건 그 작품 결말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길려씨 혹시 그 작품 마지막 부분 외우고 있어요? 네. 말해봐요. 그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자 그녀는 남편 아니 남편이었던 남자에게 일별도 주지 않고 뒤돌아섰다. 그녀는 한 발자국 옮길 적마다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정법은 현관문을 나설 때에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내 소설 속의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잘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난 되게 이렇게 결말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 작품이 실린 잡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이혼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도장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왈칵 도장을 잡은 손가락에 몰려왔다. 그녀는 구원을 청하듯 판사석을 쳐다보았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 역시 무표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 왔니? 엄마, 아직도 그 책 찾고 계신 거예요? 아이, 그래. 이제 곧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이걸 어쩌냐? 아이, 그 여자 우리 집에 무슨 전생이 원수잖나? 에휴, 악담하는 거 아니야. 너도 저 호적 끝에서부터 차근히 이제 한번 찾아봐. 엄마, 현관 문이 열려져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 그래? 어, 그렇다면 그동안 도둑이 들을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구나. 난 몇 시간째 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유, 가면서 집안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얘. 응? 여기 따블로 두 잔 더 주세요. 네. 길녀 씨 정말 술이 세이구만. 위스키 반 병 정도는 갖다가 없다니까요. 거긴 나도 그랬어요. 길녀 씨 나이 때. 아니 선생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시고 선생님이 훨씬 나이가 많으신 척 하시는 거죠? 43이에요. 43. 시체 말로 너무했던데 길녀 씨.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거요? 예, 하던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그 날개 끝에서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아내의 말투며 남편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히게 상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대목을 읽고 있었느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하게 떠오르더군요. 저릇은 그 부분이 가장 쉽게 써지던데요. 그래요? 그 대목은 제 경험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길녀 씨... 이혼요. 작년에 이혼했어요. 서양 속담에 여자가 이혼을 하면 10살은 더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제 제 나이가 43이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시지만 말고 땀이나 닦으세요. 아니 목욕탕에 가셔서 샤워도 하시고 속옷도 갈아입고 하세요. 수정아, 너희 아빠 바지 세탁기 넣어라.
아니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니? 난 누워 있었다. 머리가 좀 무거워서. 아버지 때문에 머리가 무거우신 거죠?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수정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 여기 다방인데요. 수정이하고 지금 같이 있어요. 아이 곤매 기집애 그런 얘기 누구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러는데도 수정이 바꿔. 제가 대신 야단칠게요. 예.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다. 그럼요. 어머니 누워서 꿍꿍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친구분들 찾아가서 기분 푸세요. 어머니. 어머니. 듣고 있다. 어머니. 저 지금 진심으로 권하는 거라고요. 알고 있어. 그만 끊어라. 선생님께서는 왜 지난 10여 년 동안 작품을 안 쓰셨어요? 안 쓴 게 아니라 못 썼어요. 직장 생활에 안주하다 보니까 점점 붙들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결국 붓을 던져버리기로 결심을 했죠. 선생님의 작품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돼버렸군요. 잘 봤어요. 난 내 소설 속에서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자주 그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자유와 욕망 그런 것들을 마음에 꿈꾸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 그런 것들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이 내 소설의 주인공들이죠. 다시 기운을 냈어요. 선생님은 몸도 건장하신데 다시 쓰도록 하세요. 고맙소. 솔직히 말해서 난 미스 채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젊음과 욕망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정신적 활력소가 될게요, 그럼. 오늘은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이만 일어나야죠. 선생님은 더 드시다 가세요. 오늘은 한 잔밖에 못 했는데. 그럼 먼저 가겠어요.
가봐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예. 매일 같이 오시다가 한동안 안 오시길래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불편하셨던가요? 아, 네. 어디 앉을까요? 아, 예. 여기 앉으시죠. 예. 기분이 언짢으세요? 나 좀 누울래. 저녁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 좀 눕겠다니까. 말 시키지 말아줘요. 알았어요. 나가 있을게요. 어디 아프시대요?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마음이요? 그래. 왜요? 그것까지 말할 수 없다. 엄마 왜 자꾸 웃으세요? 그것도 말할 수 없어. 예. 나다. 어머니세요? 자는 걸 깨운 게 아니니? 아, 아니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일 퇴근하는 길에 나한테 좀 들려줘.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너 이 얘기만은 내처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글쎄 약속한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바람나신 후로는 좀 구질구질해지셨나 봐요. 정말 단단히 약속하는 거지? 아유 제발 다짐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좋아 말하지. 너희 아버지 목석 씨가 그 여자한테 실연당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육감으로. 육감으로요? 목석 씨에 관한 내 육감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었어. 아무튼 그게 사실이라는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내 오늘은 샴페인 꼬냑으로 한잔 줄게.
이제서 말이다만 목석 씨가 딴 여자에게 한눈 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러 번 있었어. 그래요? 하지만 심각하게 한눈 판 적은 한 번도 없었단다. 그때마다 내 육감은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지. 이번에도 내 육감은 처음을 정확하게 알아맞춘 거야. 그 여자한테서 처음으로 전화 걸려왔을 때부터 난 불안했었거든. 제 처한테도 어머니 같은 육감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너도 딴 여자에게 한눈 팔고 있단 말이니? 아예 아니에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임신 중인 여자는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육감 능력이 증대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너. 저도 어머니한테 아버지에 관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바둑을 두시다 들어오시느라고 늦으신 줄 알았죠? 아니었단 말이니? 바둑을 두시다 들어오신 게 아니고요. 전자오락실에서 즐기시다 들어오시느라고 늦으신 거라고요. 그래? 아니 그걸 넌 어떻게 알았니? 전자오락실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어디 있는데? 그런 것까진 가르쳐드릴 수 없겠는데요. 어머님 웃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게 어디 웃을 일이니? 내 얘기를 듣자마자 난 목석 씨가 전자오락실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선이 떠올랐어. 내겐 목석 씨가 그곳을 찾아가는 심정 단번에 와닿는다. 목석 씨는 당신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그곳에 가시는 게야.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글을 포기한 채 봉사한 직장인데도 밀려난 날은 얼마 멀지 않았고 이래저래 산란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곳에 가시는 거야. 맞았어요, 어머니. 저도 아버지께서 거기서 열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우리 아버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회사 중역들 사이에서 작년 퇴직 연장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그러더라. 연장이 되면 더 다니시려고요? 그야 관두세요.
난 당신이 오히려 정년 퇴직 전에 그만두시고 그동안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던 소설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해요. 수정이마저 시집가고 나면 당신 퇴직금 은행 이자만으로 우리 두 사람 최저 생활비는 충당될 거고 당신이 가끔 버는 원고료는 우리 둘이 여행도 하고 내 옷이랑 손주들 옷이랑 사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당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 네. 난 진작부터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또 당신이 원하는 것도 그런 생활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당신 생각 그렇다면 난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당신 전자오락실에 가시는 취미도 버리시게 될 거고요. 응? 아, 그건 무슨 소리예요? 시침이 돼야 소용없어요. 당신은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라고요. 당신 말재주도 줄어든 줄 알았지. 되살아날 거. 당신 허허 웃는 소리가 줄었다가 되살아난 것도 아시오?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예요? 대답하면 당신 난처해지실 텐데요. 이제 다 나았죠? 마음 아프던 거. 한 잔 더 드세요. 네? 김학구 선생님 댁이죠? 네,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선생님 애독자예요.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 또 전화 왔어요. 또 새로운 작가 지망생인가 봐요. 오늘 보신 드라마 게임 목석,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방송해드린 드라마 게임 감자 먹는 사람들, 보신 후에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의견 가운데서 몇 통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봉계동 명동암 사냥목장에 사시는 정순희 씨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풀독과 태양열로 빨갛게 다른 얼굴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일하는 농부에게는 멋진 집의 도시인들이 왜 허망해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룬 이 부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시골 학교에 근무하며 시를 쓴다든가 하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천에서 유경엄마라고 쓰신 분의 글입니다. 주인공 정부장님이 힘들게 쌓아올린 자신의 위치마저 포기해가며 자신의 꿈을 찾아버려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을 느끼게 해주는군요. 하지만 정부장님, 부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자신을 찾겠다고 아내로서의 자리를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인인들 자신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인 투정 한 번 없이 열심히 오로지 정부장님을 보살핀 것으로 압니다. 정부장님, 이제 그만 고정하십시오.
자신의 감정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지성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부장님 부인, 괴로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저 역시 세 아이의 엄마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몸입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모든 남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가정이나 남편들이 잠깐 들렸다가는 정과장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 105번지에 제일모직 대구공장에 근무하시는 도창준 씨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줄의 부위만이 행복을 가꾸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건전한 기업의 육성 발전보다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기업가가 있으며 그와 비슷한 류의 복부인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가 있기도 합니다. 비록 적은 것을 얻더라도 보람있고 떳떳한 자부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풍토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2동 104번지 2호에 사시는 이재규 씨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생존에서 자기답게 자신의 원하는 생의 길을 찾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철 씨는 이제라도 과감히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생에서 자신의 위대한 삶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 안양 7동 138번지 6호 11통 5반에 사시는 박우미 씨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제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소박한 꿈을 포옹해 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라고 당신도 가정생활 한번 해보면 알까로고 비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래의 우리 그이도 그러한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소박한 나의 생각을 아끼며 그리고 사랑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 분, 많은 글, 다정한 글들을 감사드립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보신 드라마 게임 목적, 여러분의 의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귀한 의견, 이 드라마 게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우편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공사 TV센터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몹시 더웁습니다. 오늘도 이 밤도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